근데 애들이? 근데 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갈 생각도 없었어. 아이고야, 왜 이렇게 커졌어? 이미 호랑이 아니야? 자,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엉덩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이 컸어. 엉덩이가 오 이거 엉덩이 작았을 때는 뭔가 걱정됐거든. 너무 작아서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? 아 맞아, 너무 작았지. 근데 지금 너무 커가지고. 미나지 이거 미나지 엉덩이 아니야? 미나지. 근데 너무 귀엽다. 역시 너는 남자다. 인형 같아, 그렇지? 남자답다 너는. 산남자 맞네. 뭐 산남자 겁이 이렇게 많은데? 겉모습만 봤을 때. 와우 엉덩이. 몸이? 이 얼굴 봐봐. 와 얼마나 이뻐. 오랫동안 못 봐 엄마. 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 날 뻔했어. 너 빨리 와. 그렇게 오랫동안 가 있는 사람 어디 있니? 아니 빨리 올 수가 없잖아. 아니지, 2주 만에 올 수 있잖아. 가자마자 비자 신청하면. 가자마자 하면. 근데 못하지. 엄마 대신 안 된대? 오늘 전화하라고 했어. 그때는 여권이 없으면 그 엄마가 와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었는데,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건 이제 있잖아. 내가 가져가면 되잖아. 그러면 조금 늦어, 그치? 3월 12일 날쯤? 근데 아예 내가 격리를 끝나고 만약에 비자 신청을 한다면 더 늦어지지. 한 4월부터 다니게 되지 않을까? 너무 늦는데? 그니까 한 달 동안 뭐 하지? 글쎄요? 수강 신청을 일단. 아 근데 일본에 있는 시간은 별로 안 돼. 한 3주도 안 돼, 그치? 근데 격리해야 되잖아 한국에서. 여기 있으면 되잖아 방에 그냥. 아니 그러니까 수업. 아 줌으로 해야지 뭐 너는. 아 근데 초반에 한 달 만약 못 듣게 되면 최악으로 또 이번 학기 날릴 것 같은데. 너 다 포기할 것 같은데. 아니 아니야, 그건 아니야. 한 달이나 못 가면. 아 근데 3월까지 무조건 와야 돼.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잘하면. 정상 수업 하는 게 좋아. 처음에가 진짜 중요해. 애들하고 친해지는데 알지? 알지. 처음이 진짜 중요하거든. 처음이 계속 가. 꼭 와. 체육과는. 근데 또... 만약에 비자가 비자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. 근데. 그러니까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뭐. 와우 제니바, 이거 봐. 이거 봐, 아이고. 이거 봐. 와, 왜 이렇게 커? 덩치가 아주 진짜. 근데 몸이 좀 여자아이 같아, 그치? 얼굴 봤을 때 이렇게 겁이 많고 그래서. 이렇게 느려? 응? 이렇게 아, 진짜 필러도, 느려. 필러도 이렇게 느려, 봐봐. 짠. 아니 그런 장난감으로 하면 안 돼. 느낌이 없어?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야 이제 인식을 하니까 손가락이라는 거. 느낌이 없어? 짱? 아니 아씨. 어미. 야! 엄마 안 된다 그랬지 그거. 엄마 그거 하지 말라고. 자, 우리 채널에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무즈님한테 한마디 해줘. 아, 네. 감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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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 고양이 키우셔. 감사! 우리랑 닮은 고양이도 계셔. 얘가 귀엽더라. 이렇게 똥똥했어. 옛날 영상 보니까 확실히 뚱뚱해졌더라고.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그렇지. 근데 맨날 노는데 같이. 얘가 새벽에 또 깨워가지고 그때마다 놀아주는. 근데 자주 놀아줘야 오래 산대. 외롭고 이러면 오래 못 산대. 엄마야? 외로우면 잘 타니까 얘가 또. 유튜브 친구분들 중에 친구 중에
공부만 하면 괴롭히는 고양이가 있어. 아마 너랑 얘가 그래. 그치 그치. 오. 근데 달랐어. 우리랑 비슷하다고. 진짜 그래 내가. 새끼는 공부도 안 하면서 뭘 왜도 그래.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옛날에 그랬던. 제니빠? 빠빠빠빠 You're so pretty. You're so pretty. Pretty. You're so cute.